미나상 곤니치바 안녕하세요. 스쿠스쿠의 김수진입니다. 저는 어제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공항에서 33번 게이트에서 9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뭐 출발은 9시에 하지만 한 8시 40분쯤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리가 6B번 자리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똑똑 여기 내 자리예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7B번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한국말을 전부 일본어로, 숫자를 일본어로 말했다 하면은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숫자에 관련된 표현과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표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숫자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0을 읽는 방법 가타카나가 써져 있어요. 가타카나다 싶으면 영어 표현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0은 영어로 제로였죠? 그래서 여기 제로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이제 순수 일본어 0이란 뜻인데요. 두 번째 이는 장음 처리해서 레이가 아니라 레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동그라미를 마루라고 하는데요. 자, 0 대신에 요 마루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레이 마루, 제로 레이 마루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0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자, 1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지, 2는요, 니, 3은요, 상, 4는 0, 시 두 개네요. 자, 5는요, 고, 6은 러쿠, 7은 나나, 시지 두 개네요. 자, 8은요, 하치, 그 다음에 9는 큐, 쿠.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로 레이 마루 이치 니 상 영 시 고 로쿠 나나 시치 하치 큐 쿠. 자, 제가 세 개씩 끊어 읽었는데요. 뭐 세 개씩 숫자를 끊어서 외우면 뭐 되게 잘 외워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한번 끊어 읽어봤습니다. 자, 근데 4를 보니까요, 용이라고도 읽고 시라고도 읽네요. 자, 7은 나나라고도 읽고 시찌라고 읽네요. 자, 공통적으로 시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죽을 사자를 시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사망은 시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발음과 요 발음이 같아서요. 아, 시보다는 용을, 시지보다는 나나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요런 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요, 숫자를 셀 때 이치, 니, 상, 가운데 손가락을 전부 펴고 나서 그 다음에 용, 고 이렇게 숫자를 센대요. 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 개 주세요, 세 개 주세요 둘 다 쓰지만 일본에서는 무조건 세 개 주세요 이렇게만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부터는요, 요걸 갖다가 손가락을 포개서 로쿠, 나나, 하치, 큐, 쥬 이렇게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위를 낼 때 어떻게 내나요? 뭐 이렇게도 내고, 막 이렇게도 내고, 어떤 애 막 이렇게도 내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가위를 낼 때 무조건 요렇게만 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위바위보 했는데 요렇게 내면 시골 스타일. 자, 다음에 가위바위보 했는데 요렇게 내면 아, 너무 기발해 이러면서 막 한 시간 동안 웃곤 하죠? 그래서 일본의 가위는 요렇게 내죠. 자, 그럼 이제 딴소리는 요 정도로 끝내고요. 요번에는 요 숫자를 사용해서 전화번호 읽기 한번 해볼까요? 자, 010-2345-6789번입니다. 요런 전화번호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가로 짝대기는요, 제가 010-A라고 읽었지만 표기할 때는 의라고 표기하죠. 자, 근데 우리 의에 해당되는 조사 앞에서 배웠잖아요. 노라는 표현 있었었죠? 자, 그러면은 010-A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로 있지 제로 너 2345에 하면은 니 사 용 고 너. 자, 그러면 6789번입니다 할 건데요. 번이라는 표현은 방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6789번은 로쿠 나나 하치 큐 반 데스. 제로 있지 제로 너 니 사 용 고 너 로쿠 나나 하치 큐 반 데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번호를 딸 때도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번에 좀 더 큰 숫자로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엔 10을 한번 가볼까요? 10단위. 자, 10은요, 쥬라고 발음하는데요. 주의할 거는요, 끝에 있는 우를 장음 처리해서 쥬가 아니라 쥬라고 발음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는 니였잖아요. 20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주. 3은 상이었으니까 30은 산주. 40은 연주. 50은 거주. 자, 60도 가볼까요? 60은 럭구주. 70은 나나주. 80은 하치주. 90은 규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숫자 뒤에다가 주만 쪽쪽쪽 붙이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니주, 산주, 연주, 거주, 럭구주, 나나주, 하치주, 규주. 자, 그럼 우리 살짝 응용도 한번 해볼까요? 1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이치, 22, 니주, 니, 33, 산주, 상, 44, 연주, 영, 55, 거주, 거, 66, 럭구주, 럭구, 77, 나나주, 나나, 88, 하치주, 하치, 99, 규주, 규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저는 규주, 큐살, 정말 끝까지 아이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아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시간에 관련된 표현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시는 굳이 한자를 쓰면 이렇게 쓰고요. 일본에서는 지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다가요, 숫자만 붙여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한 시는 이지지, 두 시는 니지,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숫자 중에서요, 읽는 방법이 두 개씩 있는 숫자가 세 개가 있었죠? 479, 479, 이렇게 세 개였죠? 자, 그래서 요 세 개 숫자만 읽는 방법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시의 경우에는요, 용지 안 돼요. 시지도 안 돼요. 요지, 요지라고 특이하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요지대 하면 뜻이 두 개네요. 하나는 4시입니다. 하나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도 요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4시를 제가 만약에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 하면 제가 막 제 일을 쑤시는 신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시는요, 나나지 안 돼요, 시지지. 자, 9시는 규지 안 돼요, 쿠지라고만 발음해요. 자, 그래서 479, 479, 요 세 개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뒤에 지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시부터 12시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지지, 니지, 산지, 요지, 고지, 로쿠지, 시지지, 하지지, 쿠지, 주지, 주이지지, 주니지. 어렵지 않네요. 너무 쉽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분이라는 표현도 한번 가보죠. 자, 분은요, 앞에 어떤 숫자가 오냐에 따라서 흥이라고 읽기도 하고 뿡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흥, 뿡 두 가지야. 자, 근데요, 1분부터 10분까지 읽는 방법이 전부 다르긴 한데요. 얘를 갖다 막 되게 열심히 외워. 자, 근데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어. 의미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왕 까먹을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5분 단위랑 10분 단위 두 개만 충실하게 외우도록 할게요. 자, 5분은요. 고 뒤에다가 흥을 붙여서 고흥이라고 합니다. 바람 빠진 소리가 나네요. 고흥, 고흥. 자, 10분은요. 조그만한 쯔 부분에 악센트를 넣어서 쭈뿡, 쭈뿡이라고 하네요.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요. 5분 어떻게 한다고요? 고흥, 10분은요. 쭈뿡.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아이, 5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흥. 자, 그러면 15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 거흥. 25분은 니주, 거흥. 35분, 산주, 거흥. 자, 45분, 연주, 거흥. 자, 그 다음 55분, 고주, 거흥. 자, 물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는 건 맞지만 뭐 저처럼 연기를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번엔 10분 단위 가볼까요? 아까 10분은 통통 튀게 어떻게 했나요? 주뿡. 자, 그러면 20분은 어떻게 해요? 니주뿡, 30분, 산주뿡, 40분, 연주뿡, 50분, 거주뿡, 60분은요, 럭구주뿡. 아이. 자, 그러면 우리 4시 15분이란 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까 4시는 뭐였나요? 4시, 아이, 요지였죠? 자, 그 다음에 5분 단위는 바람 빠지게 읽기를 했으니까 요지, 주거흥, 요지, 주거흥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7시 30분 가볼까요? 자, 7시는 아까 좀 특이하게 읽었는데 나나지 안 돼요, 시지지, 시지지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분 단위는 통통 튀게 읽기를 했으니까 산주뿡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7시 30분은 시지지, 산주뿡.
자, 이번에는 7시 30분이란 표현 대신에요. 7시 반이라는 표현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반이라는 표현은요. 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는데요. 이 항이라는 표현은요. 시간상의 반을 나타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빵 반만 먹고 반은 남겨놔. 이럴 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7시 반은요. 시치지항. 4시 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지항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4시 15분이에요. 뭐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금에 해당되는 표현은요. 이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일본어로 뭐라고요? 이마. 자, 그러면 지금 4시 15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마 요지 15분 데스. 지금 7시 30분이에요. 이마 시치지 30분 데스. 지금 7시 반이에요. 이마 시치지 한 데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예요? 할 때요. 몇 시라는 표현을 가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무엇, 무슨에 해당되는 표현 배운 거 하나 있었죠? 그렇죠. 낭이라는 표현 있었었죠? 자, 이곳은 뭡니까? 할 때 고래와 난데스가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몇 시라는 표현은 낭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입니까는 이마 난지 데스가? 이마 난지 데스가?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사를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라는 조사예요. 자, 일본어로는 까라 마데, 까라 마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다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 까라 부산 마데.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오사카 까라 도쿄 마데. 자, 이번에는 숫자도 넣어볼게요.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자, 1이라는 표현은 있지가 있었고요. 10이라는 표현은 유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1에서 10까지 하면은 1から 10まで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말도요. 아,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1から 10まで 내가 가르쳐줘야 되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요. 시간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1시부터 2시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시から 2시まで 더 어렵게 해볼게요. 1시 10분에서 2시 10분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시 10분から 2시 10분まで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지から 난지まで ですか? 좀 더 길게 회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가이샤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스쿠스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스쿠스쿠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스쿠스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라고 질문하면 네, 24시간이에요. 이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시라는 표현은 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요 뒤에다가 한국말은 간, 일본어는 깡을 붙여서 지깡 하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한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지지깡. 네 시간은요? 요지깡. 자, 그 다음에 24시간은 니주 요지깡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쿠스쿠는 24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쿠스쿠와 니주 요지깡 데스. 스쿠스쿠와 니주 요지깡 데스 하시면 되겠죠. 자, 편의점과 스쿠스쿠는 24시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한국말로 던지면 여러분은 일본어로 동시통역하시는 거죠. 박상, 지금 몇 시예요? 박상, 지금 몇 시예요? 박상, 이마 난지 데스까? 네, 4시 반이에요. 4시 반이에요. 4시 한 데스. 4시 한 데스. 아르바이트는 몇 시부터인데요? 아르바이트는 몇 시부터인데요? 아르바이트와 난지까라 데스까? 아르바이트와 난지까라 데스까? 네, 6시부터예요. 6시까라 데스. 6시까라 데스. 6시부터 몇 시간인데요? 6시부터 몇 시간인데요? 6시から 난시간 ですか? 6시から 난시간 ですか? 네, 3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3시간 です.
3시간 です。 9시까지구나. 9시까지구나. 9시までですね。 9시までですね。 자, 여기까지잘문장을만드셨다면오늘수업도역시완벽하게마스터하신거죠? 자, 복습하는 거잊지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맞다네.